히틀러 이야기입니다. 참 이러한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청춘의 때에는요 화가가 되려고 하는 아름다운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수까지 하면서 예술학교 지원을 했습니다. 번번이 낙방을 합니다. 그 당시는 왜냐하면 이 초현실주의 그리고 추상적인 뭐 마티즈라든지 피카소, 샤갈 뭐 이런 사람들, 클림트 이런 화풍이 그 당시의 미술계를 풍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히틀러를 보면요, 이 사람은 너무나 사실적이고 평이한 그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게 히틀러의 작품입니다. 미대학장이요, 이러한 작품들을 보면서 아예 싹을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자네는 미술가의 소질이라고는 일도 없어. 차라리 건축을 배우는 것이 낫겠어. 아, 이 말에 품었던 소망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히틀러가 분노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의 길을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역사는 역사 이미 지나간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때 청년 히틀러에게 학장님께서 그림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지, 자네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화가들도 무명의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오래 거쳤어, 열심히 해보게, 가능성 있어, 아, 이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끔찍한 역사의 참화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 말이라고 하지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은 더 강조하기가 어려울 정도지요. 심지어 이런 말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하다. 오래전에 나온 아주 성공한 캠페인 문구가 있습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 그렇죠. 한순간에 방심으로 불이 나버리니까 평생 모은 재산이 날아가고 심지어는 인명마저도 피해를 입습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해야죠. 하지만 불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가공할 위력이 어떤 것인지 사뭇 끔찍한 묘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잘못 사용된 말은 지옥에서 피어오르는 불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싹 다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요 자나 깨나 불조심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나 깨나 말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나 깨나 불조심보다 더욱더 자나 깨나 말조심. 여러분 말조심 우리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말 때문에 운명이 판이하게 바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점이 부부였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통해 광야의 도피 생활을 전전합니다. 거부인 나발의 양떼가 그 다윗이 머물고 있던 광야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늘 배고프고 궁색한 상황이지만 다윗과 부하들은요 양 한 마리도 빼앗거나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도적대들로부터 다 담이 되어주고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나발이 악담을 쏟아내어 다윗을 일컬어서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놈이다, 저거는 얼마나 모멸감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 말에 분노를 하죠. 다윗이 칼을 빼들고 부하들 다 완전 무장시키고 나발에 속한 모든 씨를 내가 다 말려버리리라, 전멸을 시키려고 합니다. 상황을 알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부랴부랴
엄청난 음식물을 준비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지혜로운 말로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왕의 해야 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민족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어리석은 나발의 말 때문에 당신이 격동을 받아서 동족을 살해를 한다면 당신 인생에 또 앞으로의 왕으로서의 통치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강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다윗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발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부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 미련한 말 때문에 지옥불에서 다 타버리는 것과 같이 인생이 끝장이 나버립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지혜로운 말로 가문을 구하고 나아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절의 말씀이 이들 두 사람의 너무나 대조적인 운명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늘 본문 잠언 4장 24절에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본문을 읽어보시죠.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한 번쯤은 무심결에 내뱉은 사실은 그 쓸데없는 말이었는데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후폭풍을 우리 굉장히 뼈저리게 경험했던 일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 말 그때 왜 했지? 그러나 엎질러진 물이에요. 관계가 상처가 납니다. 인격이 흔들립니다. 삶이 크고 작은 흔적이 남습니다. 부모가 홧김에 내뱉은 말이 밧줄이 되어서 자녀의 인생을 옭아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남편이 쏘아대는 언어폭력에 상처받아서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 말 쏟아냈던 남편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코 골면서 자고 있어요. 근데 옆에 등 돌리고 누워있는 아내는 밤새 잠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친구가 툭 던진 한마디의 말이 평생 열등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생각나죠. 그때 그놈은 지금 어떻게 살까. 요즘은요 SNS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글이 이게 평생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냥 내가 그때 왜 그 글을 썼나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말 올렸다가 이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뭐 삭제시켜주는 그러한 서비스 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여러분 인생과 역사는 돌고 돌지요. 특별히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유구한 세월이 흘러도요 여러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만 우리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반응 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말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기뻐도 하시고 막 우리를 미워도 하시는 반응이 탁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역사하시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고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환경 속에 영향을 크고 작게 미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말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 사람이 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 가면 주로 대증 치료를 하죠. 증상에 대해서 요것을 약을 쓰고 뭐 치료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아파야만 병원 가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증 치료 차원이 아니라 근원을 미리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에 있어서 근원이 어딘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12장 23절 보세요.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결국 마음이라는 겁니다. 꽉 차있는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가신 지긋하신 분들은 사실 비슷한 그러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국 수상을 역임한 마가렛 대처도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결국 뭡니까? 생각, 즉 마음을 통해서 결국 말이 나온다는 것을 역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 이 상태에 따라서 말의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이거 자나깨나 말 조심하면서 내가 좋은 말 해야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그렇게 탁탁 되는가? 잘 안 됩니다. 왜? 이 근원된 마음 상태를 먼저 변화시키지를 않고서 드러나는 현상만을 요걸 컨트롤하려고 하니 일이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심해도 마음의 정원이 황폐하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찌르고 고통을 주고받는 그러한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정원이 비옥하고 잘 정돈되어 있으면요, 정돈되고 아름다운 말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지난 한 주간 한번 이렇게 힐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내가 어떤 말을 주로 썼는가? 만약에 자꾸 내 입에서 거칠고 찌르는 말이 툭툭 튀어나왔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황폐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꿀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요. 시작.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아멘. 그러니까 마음은 은혜와 이게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리면 우리 마음의 정원이 비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은혜가 메마른다, 마음의 정원도 바짝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에 따르면요, 잘 들어보세요. 행복한 마음이 되는 대표적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되는 대표적인 행동, 그 뭐냐? 감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특별히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더라. 감사일기를 쓰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렇게 행복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 아내가 매일 이렇게 보니까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노트에다가 감사일기를. 하나님 요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속을 썩이면 하나님 속 썩이는 남편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써놓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 두 아이가, 아이 셋인데 이제 위에 두 아이가 올해 6개월 차이로 올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얘들아, 기왕 할 결혼이면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을 때 빨리 해라, 빨리. 나이가 경쟁력이거든. 그 말을 계속 했더니 얘네들이요, 그게 귀에 못이 박혔는지 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복잡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6개월 간격으로 두 녀석이 결혼을 하니까 가끔가다 제 마음이 불편하면서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 왜 이 녀석들은 이렇게 하필이면 한 해에 두 놈이 다 결혼을 한다고 난리야, 이거. 막 이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김없이 말을 해요. 여보, 그래도 힘든 거 한꺼번에 처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아니 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고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꾸 이어지는 사람은요, 은혜가 자꾸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막 불평을 해도 입이 이렇게 나와도 제 아내는 감사하고 또 감사일기도 쓰니까 불평 대신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예뻐해 주면서 마음 바꿔, 알았지? 엄마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의 정원을 가꾸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마음의 정원 잘 가꿔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늘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을 제어해야 하겠습니다. 말을 제어하라. 이 달리는 말도 제어해야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 자꾸 튀어나오는 말도 제어를 해야만 합니다. 제어하지 않은 말은 야생마처럼 날뛰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 점을 분명히 하죠. 잠언 10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잘 제어한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잠언이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잠언 15장 23절을 보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4장 26절은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니, 얼마나 시어가 이거 아름다우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어하고 있는 적당한 말들이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 한 분이요, 공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 표지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교인 불평록, 교인 불평록이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왜 이 공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교회 안에서 가십을 자꾸 말을 하고 다른 교인 비판하고 다른 교인에 대해서 말만 드러내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좋은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자꾸 말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교인이 요래서 저래서 저래서 이래서. 사실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게 맞는 말도 아닌데 자꾸 가십을 말하고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요,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분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고 나서는 서재에 가가지고 불평록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딱 써놓고 제가 이제부터 집사님이 하는 말 잘 받아 적을 테니까 나중에 거기에 밑에다 이름 써놓을 테니까 사인을 꼭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공개적으로 그 암흑의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40년 목회할 동안 교인 불평록에 자기 이름 사인한 교인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한 줄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줄도. 이 목사님이 지혜로운 거죠. 뒷담화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제어하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황폐하게 된 고향 땅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고 다 무너졌다더라. 이방 민족들이 도륙하고 학살하고 못 살게 군다더라. 그 소식 듣고는 우국충정이 끓어오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고는 야야 너 도대체 얼굴빛이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말 좀 해봐라.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왕의 심기를 탁 영린을 건드르는 그런 유의 말을 하면요, 그러면 목 달아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 묵도를 하죠. 하나님, 지혜로운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절체절명에, 그러나 너무너무 찰나와 같은 순간에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로운 말을, 잘 제어된 말을 주십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가요 고향 유대 땅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고 민족을 중흥케 하는 위대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냥 저마다 병든 자들이 찾아오죠.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오죠. 그냥 문제덩어리를 안고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울며불며 예수님 그냥 옷자락 붙잡고 매달리죠.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까지 계속 전해야 하니까 이게 몸이 10개라도 이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1년 365일 계속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피곤해 지칩니까? 배 타고 가다가도 예수님 그래서 졸고 막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폭발하죠.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것들아 좀 가라 막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말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지혜로운 말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들었다 하느냐 하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더라.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피곤하고 지치고 피폐할 수도 있는 그냥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늘 순간순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하니까 잘 정돈되고 제어되고 질서 있고 또 아주 긍정적이고 천국의 복음이 그 안에 진주처럼 빛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를 활용하여 말을 제어하는 나만의 방식을 여러분 만드시기 바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열 가지 센다든지, 어떤 분은 이러고 있다든지, 하여튼 자기의 말을 제어하는 방법을 나름 만드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여러분 기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세우셔야 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을 제어하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 성도에게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축복의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자꾸.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의 죄성과 마귀의 역사는요 세상을 더럽게 만듭니다. 저주가 난무하게 만듭니다. 음란과 방탕의 말들이 휘젓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무너무 불평과 헐뜯는 말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여러분 영화와 드라마와 SNS 여기 돌아다니는 말들 보세요. 차마 듣기 어려울 정도의 참 욕이 그냥 일상 언어처럼 되어 있고 막
더러움이 그냥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이 세상에는요 그 말들이 계속되니까 부정적인 일들, 끔찍한 사건들, 이건 생각도 못했던 더 악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워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서, 왜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환해지지 않습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를 방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축복의 말을 할 때 세상에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잠언 1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뭘로 진흥하고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어떤 분들은요 입만 열면 남 죽이는 말 합니다. 찌르고 고통 끼치고 부정적이고 그 말 들으면 마음도 그냥 꺾여버려요. 용기 있던 것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말. 잠언 12장 6절 말씀,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이 정직한 자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살리는 말을 했는가? 죽이는 말을 했는가? 축복의 말을 했는가? 나는 저주의 말을 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왜 능력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답을 줘요. 왜 능력인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난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언제나 살리는 말씀, 언제나 축복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빠져나옵니다.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말씀이 귀하고 귀한 거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세 번째 대지의 문장에 넣었듯이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축복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씀을 하는 건 선택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런 말 할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답답한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녀가 살아납니다. 불신 배우자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지역사회가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살리는 말, 축복의 말씀을 자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설령 내가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했어요, 저 사람에게. 근데 저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요. 저 사람이 튕겨냅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계속 악하게 굽니다. 그럼 나만 억울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메아리의 법칙, 우리가 축복의 말, 살리는 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줬는데 안 받아요. 그러면 그 말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메아리처럼 그 말을 내 삶에 돌려주셔서 내 삶이 복을 받고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었잖아요. 이건 예수님 말씀 아니십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미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분 중에 한 분이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이 생명교회라고 하는 이 크레이그 그로셸 목사님입니다. 인물도 굉장히 좋아요. 크레이그 그로셸 목사님. 근데 이분이 사역이 지금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휴대폰 앱에 보면 유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유버전. 이 성경 번역본인데 전 세계 하여튼 막 그 성경 버전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 교회에서 전 세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이분이요 교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무료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며 세미나하지요, 설교하지요, 책을 정말 많이 내지요 하면서 엄청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데, 근데 첫 번째 사역지에서 이분이 고배를 마셨던 그러한 과거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도사 참 초년병 시절에 독신자 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독신자 팀을. 막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아이디어도 쥐어짜내고 막 해서 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요 자기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좌충우돌하면서 100명이었던 독신자 팀이 4-5명으로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명은 자기와 자기 아내. 그 딱 두세 명 남은 거예요, 두세 명. 100명이었는데 두세 명 남았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그래가지고 갔더니, 크레이그 전도사님,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전도사님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에 나가셔서 일반 직업을 갖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런 평가를. 그 이제 사임을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한번 뵙고 목사님 말씀 들어봐야지. 담임 목사님이 한참을 책상에 앉아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이 크레이그 전도사님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사용하시기를 원하실수록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강해질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전도사님은 잠재력이 정말 풍부한 사람이에요. 나를 찾아온 것은 조언을 구하려고 온 거 맞지요. 그렇죠? 쉽게 그만두지 마세요. 그대로 계속하세요. 아, 이 말이요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만큼 마음의 용기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사역지에서 사임하지 않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하고 저거 왜 이렇게 버티고 있냐, 얼마나 손가락질도 받았겠어요. 그렇게 하여튼 몸부림치면서 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미국 교회를 선도해 나가는 참 훌륭한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이 이 크레이그 그로시엘 목사님한테 다른 말 했더라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나깨나 말조심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먼저 은혜로서, 두 번째로 말을 제어해야 하겠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로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의 잠언 말씀대로 언어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